몇 킬로라더라 높이가? 거기 30이에요 진짜. 예. 아, 네. 바닥이 유리라고요? 예, 네, 바닥이 유리고. 아니, TV에 나왔잖아요. 발목 막 뒤집히는 것도 있던데. 정영돈이 네. 15분 동안 한 걸음을 못 뗐잖아요. 아, 그 장각에 아. 유리 논대 가가지고. 아, 진짜 힘들더라고. 밑에 유리 있으면 못 움직이겠다. 케이블카를 일단 30분을 타고 올라가요. 높이가 엄청나요. 와. 그렇죠. 중국에서 만든 거는 뭔가 세계 최대, 뭐 최고, 막 이런 거 같아요. 어머 이거 너무 무섭다 조금 안 보고 싶다 이제 약간 무서움네요 그죠? 남자들이 고소공포증 많다던데요? 아 군대도 갔다 오셨는데 그럴까요? 아아 여기 너무 하잖아요. 무섭다 잘 모르겠어요 고소공포증 아 너무 무서워 고소공포증일 수 있어요 약간 네. 아니 우리 신랑이 그 저 요코하마에서 이거 탑 이거 뭐죠? 이거 곤돌라? 아니 동그란 거? 응 탑천가 그거 그걸 뭐라 그러죠? 이렇게 동그랗게 이거 관람차라고 네네 네. 관람차 좀 더 글로벌한 그 단어가 그 있는데 아무튼 네. 그 관람차라는데 이러지고 네 막 이러지고 그래서 숨도 오시고 네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믿고 살았나 어머 이거 근데 뭐 밑에 망도 없이 이거 뭐야? 너무 무섭다 그쵸? 네 무서워요 갑자기 아래를 안 보고 멀리 보고 여기요? 떨어지면 그래도 물에 빠지니까 좀 살. 그래도 좀 이제 그럴 것 같기는 해요. 땅바닥이면 죽지만. 하멜 등대. 저기 색깔 저기 네. 색깔 있는 그런 네. 동네 있네요. 네. 여기 그죠. 네. 유명한데 아닌가. 저 그림 있는 마을 네. 뭐 이런 거. 뭐. 저기가 그 저 통영선대 가면 네. 저런 네. 데가 있는데 그 부산 쪽에 있는 거. 거기도 그런 거 해놨나 보다. 원조가 어디죠? 원조가? 그게 부산 아니에요? 네, 거기 부산인가 그쵸. 네. 부산이 원조예요? 네. 달동네처럼. 네. 환경에선 네. 작업을 네. 시작해가지고. 네. 여기가 그 유명한 하멜 관광지가 됐어요. 하멜등. 근데 마을 사람들 싫어한대. 너무 관광이 많이 와요. 관광지 많이 와서. 사생활이 지금 막 찍고 계시는 거예요? 네, 그냥 이렇게 촬영만 해놓고. 와. 집 색깔들도 이렇게. 채도가 높은 색깔을 되게 네. 역시 미술적인 용어로 네. 바로 나오네 채도가 우리는 그냥 이쁘네 전문 용어를 막 쓰시네 그러니까 역시 미술하면 좋은 것 같아 미술 전문가 여기에요 세 분 다 미술 전공이시잖아 저는 1년만 하고 도망쳤고요 네. 이 두 분은 4년간을 지켰어요 작사님 미술에서 어디로 도망갔어요? 교육과로 그냥 예. 왜 그랬어요? 남자가 왜냐면 저 빼고 다른 남자들이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. 아. 그 중에 하나가 구본준 부장이에요. 아. 연수원이에요. 아. 여기 배술 부장이에요. 배 만드는 거. 그래서 여기가 술 잘하고 이거 잘했어요. 대모. 배 만드는 곳이에요? 네네. 여기 조선소예요? 오, 그런가 봐요. 어디가? 근데 너무 영세한데 저기 청소, 청소하는데. 배 아, 그래요? 청소에 만들진 않고. 술이 청소. 청소하죠. 아, 여기 막 뭐 때우고 그랬나 봐. 네.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이런 쪽에서 일하는. 아, 그리고 여기도 있네. 배 아래에 레일이 있는 게 너무 재밌어요. 레일로 해가지고 물속에 들여보내. 맞아요, 맞아요. 끌어올리기도 하고. 아, 내가 만들어. 여기 완전 뒤집어서도 만드네. 네, 수리하네. 저렇게 수리를 밑에 이제 해야지. 네, 밑에 아~ 저기 도색 작업을 다시 한다든지 아~ 수리를 보면서 수리도 하고 저렇게 배들도. 네. 저기는 배에서 막 개가 통통하구나. 막 치네. 완전 통통하네. 예. 이건 진짜 처음 봤네요. 이 배수련. 배수련. 그렇게. 이렇게 케이블카 타고 보지 않으면 누가 일부러 관광지도 그렇죠. 아니고. 그렇죠. 그렇지. 그래서 올 일이 없어. 저 안에 들어갈 일도 없을 것 같고. 에이. 잘 만들었다, 아. 케이블카. 네. 너무 멋지네요. 네. 무섭긴 하지만. 그죠? 네. 이거 어제 봤던 그 지웰 아파트는 뭐예요? 그러니까 그걸 어디 있는 거지? 지웰 아파트가. 근데 저 아파트 너무 보이시하다 저. 어디? 언덕 위에 있는 거예요. 어디? 언덕 위에? 너무 재미없이 지어졌죠. 또 솟아가지고 저거 언덕 위에 있는 조망도 가리고. 네. 아, 이쪽 정면에? 네, 정면에. 모양 없이, 모양 없이. 색깔 있는 나무. 네, 네. 자기들만 하여튼간 뷰 좋게 그냥. 그래, 자기들만. 주변 환경하고 어우러지지. 그렇죠. 맞아. 정말 외국에서는 다 고려해서 만든 사람. 이야. 멋지네요. 이런 거를 시에서 건축 규제를 좀 해줘야죠. 그래, 네, 그렇지. 아, 동피랑인가 그런 거 동피랑, 통영에. 네, 통영 그렇죠? 동피랑 이런 식으로 네, 네. 저렇게 돼 있는 것 같았어요, 진짜. 네. 그리고 하나 만족도가 높습니다, 집 보니까. 아, 그렇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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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족도. 네.
만족도 5번의 그 케이블카. 케이블카를 비롯한 여러 가지 관광 명소 만족하셨습니까? 네, 네, 네. 아, 이미 아, 아니 좀 아까 문화가 발송했는데 어쨌든. 예예. 지금 수정 해볼까요? 안 됩니다. 네, 내가 전화한테 온라인으로 하셨어요. 우리 김동희 교감선생님 최고 이렇게 다 이름 다 꼬리표 달아놨으니까 처음 안 하시면. 예예. 매우 최고죠. 최고 아니고 매우 최고. 매우 만족이다. 아니, 어, 벌써 나온 거야? 아, 예. 다 왔어요. 이게 끝이야? 아우, 저기, 아니, 아쉽다고요. 너무 무서웠었는데. 그러면 우리 장사님은 한번 턴 한번. 한번 근데 한번 혼자 있는 거 너무 무서워요.